그렇다면 당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비법을 알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가 도착한 곳은 물의 도시 충주.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초여름 햇살을 머금고 무성히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 사이로 한 부부가 보이는데. 네, 안녕하세요. 청기순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슈가 쇼크에서 벗어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권경문, 이명덕 부부. 수확철을 앞두고 사과를 더욱 튼튼히 기르기 위해서 한창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뭇가지가 아닌 사과를 뒤로 던지기 시작한다? 멀쩡한 사과를 바닥에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머니, 사과는 왜 버리시는 거예요? 사과는 지금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제적과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 너무 많이 달리면 영양이 분산돼서 한 개만 남겨둬서 아주 크고 실하고 맛있는 그런 사과를 만드는 거예요. 사과 농장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붙어있다는 부부.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눈이 마주치면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들이 도심을 떠나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내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내려와서 살았었는데 과수원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제 몸도 오히려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아내의 건강관리도 하고 전부터 꿈꿔던 귀농생활도 시작할 겸 고향인 충주에 내려와 평소 좋아하던 사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부부. 하지만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결국 무리한 농사일로 쓰러지고 말았다는데. 어깨가... 어깨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 아파. 가수원 일이 너무 힘든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어깨가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했고 그래서 부항을 떠달라고 했는데 떠보니까 선지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덩어리 피가 나와서 가수원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느끼고 병원을 찾은 결과 권경문 씨와 이명덕 씨 부부 모두 비만과 당뇨 진단을 받았다.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만이었어요. 집사람이 먹는 걸 매우 좋아하니까 둘 다 비만이 오게 되고 집사람이 체중이 94kg까지 나가고 저는 84kg까지 나갔었는데 이들의 비만과 당뇨의 원인 또한 당 중독이었다고 한다. 우리 남편이 술, 담배는 안 하는 대신에 아이스크림은 한 통씩 먹었어요. 한 통씩 먹고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것이 믹스 커피도 제가 막 이렇게 쉐이크 막 해갖고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냥 막 통째로 이렇게 먹고 그러던 그 식습관을 제가 쭉 유지하다 보니까 건강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온종일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 몸이 고돼서 틈만 나면 단 것들을 먹는 게 버릇이 됐다고 하는데 당시 부부의 몸무게는 합산 180kg 가까이 나갔었다는데 몸을 괴롭히던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당을 끊고 함께 다이어트에 매진한 결과 부부 합산 35kg이나 감량하며 혈당까지 잡았다. 저를 다이어트 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자기도 절제하고 참고 같이 옆에서 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나마 건강해진 것 같아요. 내가 살 빼면서 같이 빼니까 저 자신도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부부가 당 중독을 끊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부부가 함께하는 바로 커플 운동. 부부이자 다이어트 동지로서 서로 격려를 하며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고 한다.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하면 운동이 너무 재미없어갖고 커플식으로 해서 운동을 하니까 서로 관계도 재밌고 또 좋아지고 서로 손잡고 한 30분 정도 이상씩은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들이 운동을 할 때 특히 중점을 뒀던 것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라는데